그쵸. 아 근데 귀엽다. 귀엽다. 이걸 타면은 폭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라이 꼬마기차. 오라이. 옛날 생각도 나면서. 네. 또 온다. 또 이거 나 이거 너무 타고 싶다. 엄마 손조심. 엄마 요 색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씨도 굉장히 신나셨다. 너무 예쁘다. 엄마 이런 걸 또 좋아해요. 아기자기한 거. 이거 우리 이거 타는 건가 봐. 가자. 가자. 저게 우리 건가 봐. 빨리. 천천히. 내가 여기 타? 엄마, 여기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완전히 눈도장 찍어야 돼. 알았어. 이거 큰일 나. 우리 이거 휙 하면 가버려. 와. 너무 예쁘죠?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 야, 근데 이번에 안 갔으면 좀 후회할 뻔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공기도 너무 좋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린이 너무 색깔이 예쁜 거야. 예? 막 살아있잖아, 엄마. 너무 선명해. 너무 이쁘다.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 호강을 하는구만. 이거 못 볼 뻔했어. 기차 타길 잘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못 볼 뻔했어요. 와. 아, 정말. 와, 폭포 봐, 엄마. 할머니 폭포. 와, 저 폭포 봐, 와. 자.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저거 봐. 진짜 높다. 너무 좋지. 여기 실제로 보면은 진짜 눈물이 나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렇죠. 이게 진짜 너무 예쁘다, 동네가. 근데 비가 와서 아름답고 촉촉한 요 날씨가. 아기자기하고. 진짜 너무 예쁘다. 동화 속 같아. 여기서 셀카 찍자. 저거 봐. 예쁘다. 먼저 빵 뛰는 것. 넌 맨날 이거 뿐이 몰라? 사랑해요. 이거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잘 갔네. 그러게 말이야. 살았다. 이제 힘든 거 다 끝났다. 살았다. 사실 오늘 일정 중에 제일 힘든 게 꼬마기차였거든요.